자, 그런데 올여름엔 밤에 우는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던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. 이렇대요. 원래 매미는 밤에 울지 않는데 여름철 열대야 현상으로 매미의 체온도 올라서 밤에도 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결국 밤에 들리는 매미 소리도 덥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건데요. 기상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찌감치 무더위가 찾아왔던 올 7월의 폭염 일수는 역대 다섯 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. 또 8월 9일까지 집계한 올여름 폭염 일수도 평균 11.6일로 평년의 10.6일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. 네, 그렇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일찌감치 7월이 굉장히 더웠다라는, 그러니까 체감으로도 다 느끼시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 올 7월 폭염 일수는 8.1일. 그러니까 1973년도 관측 이래 다섯 번째로 많았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전국 평균 기온 역시 26도. 그러니까 이 평년 7월의 기온이 24.6도라고 하니까 1.4도 정도 높다라고 하고요. 이렇게 폭염이 길었던 이유, 뭐 기상청이 늘상 이야기하지만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강한 햇볕의 영향이다. 그건 알 것 같아요. 맨날 듣는 얘기 같습니다. 태상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그 장마철 이후에 티베트 고기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북태평양 고기압 이게 같이 우리나라 상공에 존재하면서 열 도움 현상이 일어났고 거기에 동풍까지 같이 불면서 지금 우리가 느낀 이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더 가중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수도권 등 그 서쪽 지역 중심으로 이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훨씬 더 두드러졌다고 합니다. 말만 들어도 덥네요. 아유. 그리고 이렇게 더위가 길게 느껴지는 건 장마가 짧았기 때문입니다. 올해 장마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나면서 유난히 맞아요. 좀 짧았던 감이 있는데요. 실제로는 장마라는 말이 무색하게 비가 거의 안 와서 인터넷 가보면 올해 장마가 있긴 있었나. 그렇지. 장마가 지나갔나 하는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. 장마철은 제주도를 기준으로 1982년 이후에는 가장 늦은 7월 3일에 시작이 되었고요. 7월 19일에 종료되면서 17일로 끝났다고 하는데 7월 뭐 3일, 19일이면 불과 한 달 전이잖아요. 제가 아무리 기억을 다시 되짚어봐도 장마철이 있었나? 저도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측면이 저는 있습니다. 저는 체감적으로는 비 오는 날이 많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비가 아침에 온다 싶으면 그다음 해가 또 반짝 나고 장마가 아닌가? 그런데 스콜이 또 확 닥쳐버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 장마가 장마처럼 더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거의 장마 체감을 못했어요. 특히 우리가 사는 중부 지역에서 제주도까지 여기가 하여튼 무슨 조사한 지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짧은 장마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우리가 체감을 못할 정도로 아주 소량의 비만 온 건데 1973년도서부터 이게 관측이 시작됐는데 또 하나의 올해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장마가 지역별로 편차가 나잖아요. 남부가 어떻습니다. 동남부가 어떻습니다. 이랬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장마전 형성돼서 동일하게 거쳤다는 아주 특이한 그런 해입니다. 근데 우리 한반도만 이상기후로 힘든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지구촌 곳곳이 폭염, 폭우, 가뭄, 산불, 기상이변으로 몸살 많이 앓았죠.